딴 데서 신이란 말 못 들으셨어? 그런 얘기는 종종 들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제일 어릴 때 27살 때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친한 언니 따라. 신이 그득해요. 사주를 보는데. 근데 본인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일을? 그러니까 내 사업이든 내 영업이든 내가 일을 끌고 살아야 된다고. 누구 밑에 못 있어.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내가 혼자서 뭔가 결정을 주고 살아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남자가 내 앞에 들어오면 나한테 사야.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지? 응. 나 혼자는 되게 잘 살아. 나 혼자서는 누가 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호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여성스러워 보여도 내 직성, 내가 느낌, 내 감으로 모든 거 파하고 사람 상대하고 사람 영업하고 사람 상대하는 거 내가 참 잘해. 사람 갖고 요리도 잘해. 근데 내가 주어서 뭔가를 주면 그 다음 건 답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조준 거 없어. 왜냐면은 내 사주는 본인은 신명이 있는 사주야. 뭐 사주 팔자에 내 생일에 신명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 얼굴 딱 들어서 얼굴 들어서는데 칠성 할머니가 내 뒤에 딱 그 장모님하고 두 분이 딱 서서 보이는데 신줄이 있기 때문에 돈은 내가 벌라고 하면은 돈은 언제든지 모인다. 하지만 돈이 나갈라 그러면 한두 끝도 없이 나가. 바닥을 쳤습니다 이제.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지만 저는 지금 원래 성내동 살았었어요. 근데 바닥을 치고 지금 인천에 엄마가 사신데 거기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연락 받자마자 오늘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해갖고 얼른 왔어요. 네, 저는 다시 성내동으로 오고 싶어요. 다시 지금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네.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주에 있는 신을 좀 잘 달래줘라. 어떤 할머니랑 뭐 장군님이요? 응, 칠성 할머니하고 장군님이 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돈은 내가 모으려고 언제든지 모을 수가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냐면은 신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누군가하고 내가 누군가 접선이 되잖아? 네. 그러면은 시기 질투를 해. 그러면은 있는 거를 다 털어먹는 격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벌어서 신령님한테 조상님한테는 내가 풀고 살아야 나한테 돈도 금전도 따라오는 운이고 지금은 기회가 안 보여요. 무슨 말인 줄 아셔? 예, 서울에 빨리 올라가 살고 싶은데 그런 나를 끌어주고 나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안 보이고 우리 동자 그러는데 되게 똑똑한 언니였거든? 근데 멍텅해졌다. 정신과 약을 좀 3년 넘게 그치? 먹어서 그래요. 그전에는 뭐 얘기하면 타타닥 얘기하면 타타닥 했는데 네. 정신이 멍텅해져서 네. 말을 하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생각에 어느 순간 되면 필름이 딱 끊긴 것 마냥 아무것도 네. 아니는데 내가 그냥 멍해. 텃때는 네. 지금 약을 먹든 뭔 지랄을 하든 내 스스로 내 정신력을 이겨내야 돼. 예, 선생님 말씀 맞는 게 여기서 한 발자국만 잘못 움직이면 제가 머리가 돌거나 아니면 죽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공황장애가 심하고 우울증이 심하고 밤에 약 없으면 잠 못 자고. 신병이야. 쉽게 얘기하면. 신이 많이 움직여, 왕래라고. 그리고 뭐, 무당을 모시는 신이 아니라 사업신으로 모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불리신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네. 재물자리에 재물신으로 앉아 있어. 그래서 그 재물신만 잘만 달래도, 내가 영업을 해도 사업을 해도 내가 돈을 만질 수가 있고 살 수 있거든? 네. 본인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거부해. 뭐를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를, 돈을 예를 들어 벌잖아? 네. 그러면 그때는, 내 탓이야. 남 탓이 아니라 조상님이 도와줘 신이 도와줘 된 게 아니라 내가 네. 잘나서 될까 잘난 것도 많아. 왜 이래? 잘난 척도 내가 많이 하고 살았어. 나 잘났어 하고 많이 살아. 당하기만 하고 살았는데. 아니 나 잘난 것도 하고 많이 하고 살았어. 그래서 네.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는 게 많았는데 40살에 39살 38살 들어서면서부터는 줄줄이 사탕이야. 맞습니다. 줄줄이 사탕이야. 그전에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잡았다 하면 그게 나한테 재물로 들어왔거든? 예. 근데 지금은 잡았다 하면 다 꽝손이야. 뭘 잡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 뭘 잡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운이 언제부터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 젊으로 오는 거는. 근데 운은 여섯 지나고, 일구 여덟부터 운은 조금 치고 들어오는데, 올해는 뭔가를 움직이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있는 그 집이요 네 인천 그 집이 예. 되게 답답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감옥살이는 해본 적 없는데 진역에 온 그죠? 왜냐면 집이 있는데 나는 그 집이 밖에 안 나가요. 해가 안 들어오는 집은 아니거든요. 해는 들어오는데 밖에를 아예 안 나가요. 집이 그늘해진 것 마냥 집에 있으면 뭐가 이렇게 뭐 목을 나 목 재고 있는 것 같은 기운이. 제가 말티즈 선생님. 그러니까 마구간에 그냥 계속 묶여 있는 느낌. 그래서 내가 본 집은 얼른 벗어나야 돼. 그래서 글쎄 여쭤보러 왔어요. 성내동으로 다시 이사하고 싶어요. 제가 다니는 병원도 여기고. 예. 그리고 아이들 저는 선생님 말씀대로 서른아홉 마흔 살 그때 이혼을 해서 남편이랑 띠동갑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고1 중3인데 서울에 제가 있어야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볼 거 아니에요. 남편이 그런 건 굉장히 제가 아이들하고 남편한테 그렇게 잘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 뭐 하라 근데 남편이 인천 가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장모짜리를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저 어저께도 112에 신고했었어요. 술만 자시잖아요. 근데 원래 정신과 약이랑 술은 같이 먹으면 상극이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무서우니까 지금 제가 두 번째 엄마한테 칼 맞을 뻔했는데 칼로 막 문을 앞에 쳐갖고 이 집이 신이 있어. 귀신? 신이 있다고. 신이 아까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신이 그득한 집안이기 때문에 신을 좀 풀어줘야 돼. 좀 구슬하거나 엄마가 조금 그 엄마를 위해서 하든 나를 위해서도 한 번은 이걸 하고 의식을 좀 치러놔야 신이 좀 자정이 되고 뭔가 좀 진정이 되고 뭔가 가리를 잡는데 이게 뭐가 지금 동분서서 지금 떠 있고 그리고 혹시 요 한 4, 5년 사이로 집에 돌아가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뭐 산소를 건드리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제가 외가랑 친가를 아예 연을 끊고 살기 때문에 모릅니다. 4, 5년 사이로 내가 보기에는 뭐가 집안에 좀 상문이 들고 외할머니가 저를 길러주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엄마랑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착신을 아예 금지시키고 안 받으세요. 근데 저 사실은 한 두 달 전부터 할아버지 꿈을 많이 꾸고 할머니 꿈도 많이 꿨어요.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기 전에 뵈야 되는데 뭐 지금 상문을 내가 보는 식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도 쳐주고 본인도 가물이 있어. 그러니까 뭐 나를 뭐 무당을 만들자라는 가물은 아니고 재물로 신명은 들어와 있는데 이걸 조금 달래놓고 내가 좀 빌어놔야 내가 자리가 잡히고 움직일 수가 있어. 완전히 무당 귀신이 와서 부처방을 두고 할머니는 아니야. 딴 데서 물으면 부처방을 들은 할머니라 그럴 건데 내가 보이는 할머니는 부처방 칠성 할머니 그냥 빌던 명주고 복주던 할머니고 그리고 장군님하고 두 번 보이기 때문에 재물로만 안 재물 실력님으로 안 치면은 내가 사업인 영업이 내가 일을 움직여야 되는 나한테 돈으로 재물로 나한테 갖다 줄 수가 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뭐든 간에 주어지지 않고 지금은 뜬구름을 내가 잡고 있는 형국이야. 그냥 묶여 있어요. 그것도 넉넉하게 좀 목줄로 묶여 있는 모르는데 그럼 방이라도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근데 딱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좀 빌고 살아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안 그러면은 이거는 뭐 사주가 좋아서 언제 오는 푸른등이 아니라 신이 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신의 구원을 찾아야 답이 나와요. 신줄을 많이 흔들어. 내가 무료 상담을 와서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신이 너무 많이 비치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답이 나. 그리고 운으로는 7, 8부터는 좀 운이 조금 치고 들어 귀인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와서 47, 48부터는 운도 괜찮게 들어서 안에 있어요. 2년이나 더 목줄에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좀 일단 그 집은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돈이나 뭐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리고 일단은 정신 차리고 약부터 얼른 서서히 끊어야 돼.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끊고 있어요. 끊어야지 내가 살 수가 있는데 그걸 의존하고 있으면 계속 그 약 때문에 내 거 아무것도 못 해요. 술도 많이 먹었어도 술도 자제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 오늘 선생님 뵌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어저께 연락이 서울에서 전화해서 저랑 같이 이렇게 일을 했던 사장님이 전화 오셨어요. 근데 여자 사장님하고 지금 저는 주식이나 코인, 뭐 비트코인 이런 건 다 합법적인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거기다 투자할 돈도 없고 근데 저한테 코인 하나를 뭘 줄 테니까 와서 사무 일 좀 봐달라고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그럼 아 나는 코인은 필요 없으니까 인천에서 출퇴근하기 힘드니까 제 목적은 제발 다시 성내동으로 나를 올려달라. 내가 여기서 죽겠으니까 제 목적은 그래요. 그래서
이 잠시 정말 너무 소름끼치 아까 막 소름끼쳤던 게 저 양치도 하고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있다가 피디님 말씀 듣고 그냥 인천 타고 무조건 올라온 거예요. 내일 오후 3시경에 이제 역삼동 근처에서 이제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원래 일하던 팀원들이랑. 근데 그중에 정사임 사장님이라고 이제 여사 선생님 분이 많으세요. 근데 좀 도와줄 테니까 한번 움직여 보자 이렇게 하셔 갖고 고민이 좀 됐었어요. 왜냐면 그쪽 바닥이 엄청 냉정한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제가 뭐 있는 여자도 아니고 없는 거 뻔히 아시니까. 네. 공교롭게도 하루 앞두고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건데 그거는 제가 맨날 내일 오후 3시에 만나게 되면 제가 어떻게 성내동으로 옮길 수가 있을까요? 아직 멀었다면은 뭐 이동은 할 수는 있어요.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운이 돈이 막 들어오고 내가 버는 거는 7, 8 돼야 내가 운이 들면 그때부터 괜찮고 유지만 하고 목숨만 살고 있어도 그러니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세요. 지금 그 집 있는 집은 기운도 그렇고 모든 게 이게 내 마음대로 뭔가 잘 안 잡혀 있어. 하루 막 엄마가 한 번씩 머리가 도실 때는 치매도 있으시니까 경찰서가 다 하루에 한 번씩 내 집도 아니고 내가 불러야 되니까 아우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남동생이 또 엄마랑 어떻게 해갖고 인천에 삼정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저 머리 탈라고 처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됐었어요. 직원 이거는 거기서 거기를 나와야 되고요. 네. 일단은 돈이 조금 생기면 조금 풀어. 의식을 조금 해야 된다. 예. 그냥 이거 전만 봐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해갖고 답이 나올 건 아니다. 예. 이건 좀 풀어야지 의식을 좀 치러야 답이 나오는 거지. 그냥 이 상태로 있어서는 답이 나오지가 않아.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리고 일단은 조금 내가 대우를 해서 조금 내가 좀 자리를 잡아놔야 어떤 기회도 일도 잡히지. 지금은 모든 거를 사통팔달로 이게 지금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기회도 안 주어지기 때문에 얼른 뭔가를 움직여서 뭔가를 해서 돈이 조금 생기면 뭐 움직여야 내가 어떻게 귀에 좀 돈도 잡을 수 있지. 안 그러면은 노답이야. 2, 3년은 그냥 또 그러니까 목에 외출 한 채로 어영부영 신인데 창살 없는 감옥이야. 예. 그 공황이 심해지고 우울증이 심하다 보니까 참 저 조울증이 심해지다 보니까 집 밖에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제가 서울에 3주에 한 번씩 약을 받으러 와요. 강동역으로. 근데 그거 외에는 아예 둔불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렇게 전화가 와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이제 해서 그 여사장님이랑 연결해 주려고 이 남자 사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전 앞에 누가 서갖고 그 사장님도 3년 전에 막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 제가 좀 의리파예요. 그래갖고 막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 사장님한테 나는 엄마가 내 딸한테 엄마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말을 내 딸한테 못하겠는데 당신 면상 참 두껍다고 다시 눈에 띄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걸 많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남자가 앞을 서면은 정말 사예요. 주먹을 부르더라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남자를 멀리. 그러니까 신이 남자를 가까이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럼 그 신이란 분들이 제 외가에서 오셨나요? 아니면 친가에서 오셨나요? 본인 외가 있어요. 네, 우리 할머니가 이북분이신데 오늘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상문이 들었다면 근데 끝까지 부당을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집에 신이 있어. 근데 이거를 지금 재물로 신을 안 줘. 나한테는 들어오는 게 부채방을 두고 너보고 신령이 모시고 무당으로 가자 그랬으면 내가 계속 무당을 하라 그랬을 거야 처음부터.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 나이에도 45세도 많이 해. 60에도 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나이에 젊지. 그래요? 아니 신분들도 젊은 저기를 좋아하신다 하시길래 아주 시큰할 나이에 나요. 근데 신이 부채방을 들고 와서 불자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재물신으로 들어와 있어. 할머니하고 칠성하면 장군님하고 그리고 신주를 좀 잘 잡고 내가 좀 어쨌든 신령님 조선에 빌고 살면은 돈도 좀 벌고 내가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살라 이거야. 응? 그래야 내가 답이 나와. 그냥 이거는 점을 봐서 완전 괜찮은 게 신이 나를 잡고 지구 흔들기 때문에 이 바람을 잡아야 되고 오 사월은 또 상문 바람이 자꾸 치고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상의 바람을 잘 잡고 가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보기에는 해결과 쇼부가 나옵니다. 그럼 구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벌어서 해. 뭐 지금 당장 뭐 내가 보기에는 형편도 어려운데 일단 돈 좀 생기면 일단 성남에 올라 제가 성내동에 와야 되거든요 제가 와서 돈이 좀 생기면 예. 그때는 좀 그럴 마음이 생겨야지 해야지 답이 나온다 이 말이야 생겨 마음은 있어 있는데 그러면 내일 역삼동 미팅이 잘 끝날까요? 나쁘지 않아요 저한테 해를 끼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예 들어가서가 문제지 그 나는 내가 밖에 여우지사고로 하면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지금 두네. 근데 그런데 지금 뭔가 하라 그래도 두려워. 아 또 막 이거 뒤통수 닦고 막 이러면은 영영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돈이 조금 생기면 빨리 풀라 이게 이 얘기야. 내일 가서 그러면 상담 일단 미팅을 잡아보고 성내동으로 나를 올려달라고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내가 좀 움직여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보기엔 좀 답이 있을 것 같아. 신이 네. 많이 치고 들어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상에서 좀 왕래가 안 되고 이게 좀 복잡해서 한번 좀 조금 진흙으로 조금 해서 좀 걷어내고 좀 그래야지 내가 좀 답이 있을 것 같아. 보고 있는데 눈이 안 보여. 눈을 뜨고 있는데 뿌예. 약. 그래도 오늘 아침약은 안 먹고 왔는데 난 보이니까 너는 근데 그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어떤 걸 잘 정리하셔야지 그 다음에 괜찮을 것 같아 저희 엄마가 58년생이시거든요 58년 2월 8일생이신데 지금 골괴사에다가 온몸에 지병이 잔뜩 있으셔가지고 그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있어요 복수창관 아닌데 되게 아프거든요 엄마가 그래서 아픈 엄마 또 다 인천에 남동생이 살아요. 5분 거리로. 이거 또 저렇게 내두고 내가 성내동으로 와도 괜찮은가 걱정이 많이 돼요. 걔가 무인성처럼 아주 정은 많은데 81년생이고 정은 많은데 요즘 엄마를 많이 울려요. 막말을 많이 하고 자식 때문에 신병이야 이게 지금도 조신이 귀신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발등에 벌어지는 거 구슬하고 풀어야 풀이를 해야 의식을 치료해야 답이 나와 암만은 너가 얘기를 해봤자 할머니 말씀은 이거는 해야 답이 나오지 않아 그냥 전만 봐고 식구들이 조상이고 복잡하고 계속 뭐 발달이 생기고 일이 벌어지고 계속 그냥 꼬이는 형국이니까 한번 좀 건드려라 그래야 답이 나온다 우리 집에서 하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선생님 상담해서 좀 돈 생기면 하든 그건 본인 마음이죠. 하긴 해야 된다라는 거야. 네. 정신 차리고 약 좀 줄이고 아셨죠? 그러면 좀 괜찮을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성내동으로 와야 되고요. 일단 선생님 나와버려 제가 있어줄 것 같은데 우리 동네로 와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이 어디예요? 강남구청이요. 아, 거기 근처에 살았었어요, 제가. 다시 컴백홈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좀 제가 숨통이 쉴 것 같고 이거 뭐 이틀에 한 번 걸로 불을 싹 그냥 켜놓고 자요. 엄마가 또 언제 이게 좀 가셔갖고 또 칼들이 이게 조상의 문제, 조상의 바람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의식을 한번 해놓고 나서 좀 식구도 좀 조용하고 뭐가 좀 조용해지 그냥 소리를 좀 내야 돼. 안 낼 수는 없어. 너 상에 딱 해서 그냥 기도하라고 빌어서 좀 나아지겠지 근데 그 말이 도저히 안 나와 이제 할 때가 됐죠 전 죽을 때까지 혼자 사나요? 그러니까 애인은 생겨도 남자를 믿으면 못 믿어야죠 믿으면. 근데 너가 미치면 믿어 아 저 한 번 꽂히면 끝까지 가야 돼 그래 너가 미치면 그게 기다리라는 거야 그럼 그놈이 너한테 마음이 변해서 너의 거 다 뜯어먹으려고 해 빨대 꽂고 쫙 그냥 그럼 넌 또 하루아침 병신 되는 거야 또 약 먹고 그리고 또 살 거야 또 묶여 있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남자는 그냥 내가 외로울 때 내 마음이 그냥 이렇게 있는 그냥 친구 정도만 생각해야 되는데 의존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의존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요.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케이.